세 번째 곡은 조용필 선생님의 헬로. 사실 바운스를 하고 싶었어요. 바운스란 노래 더 좋아했었는데 유비를 못 찾았어요. 그래서 헬로우로 네, 하게 됐습니다. 조용필 선생님은 레전드죠. 그렇죠. 네, 80년도에 오빠 부대를 시작하게 만든, 오빠 부대라는 걸 만들었던 네, 조용필 때문에 생겨나기 시작한 거죠. 한 소절 노래 딱 부르면 그 함성 소리 기도하는 기도하는 진짜 옛날 사람. 제가 찾아봤어요. 1969년도 미팔군 무대에서 활동을 시작했다고 하시는데 가요계 데뷔는 79년도에 하십니다. 그 전에 파이브 핑거스, 김트리오, 그룹 25시, 조용필과 그림자라는 팀을 계속 해오셨고요. 지구 레코드와 계약을 하면서 위대한 탄생을 만드셨어요. 위대한 탄생이 이제 조용필 밴드 이름이죠. 네, 그... 예술의 전당 7년 연속 공연 기록. 예술의 전당은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쵸? 단발머리, 모나리자, 서울 서울 서울, 돌아와요 부산항의 킬리만자로의 표범, 꿈 뭐 이런 노래들 되게 많이 하셨고, 헬로우라는 앨범은 10년 만에 발매가 된 앨범입니다.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어요. 왜냐면 이렇게 관록이 있으신 가수들이 나오시면은 새로운 분들이랑 막 작업하고 이러는 것들에 대한 이슈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곡도 원래 본인이 쓰시는데 곡을 일부러 외국 작곡가들한테 네, 곡을 받아갖고 요새 느낌을 좀 내려고 많이 노력을 하셨고, 아직도 무대를 쓰시면 임팩트라든지 아우라가 전혀 뒤지지 않은. 헬로우 앨범을 만들 때 국내 작곡가들한테 곡을 노래를 했는데 작곡가들이 부담이 많이 됐었나 봐요. 좋은 노래를 못 찾아서 이제 외국 작곡가들 한테 한 400, 500곡 정도를 받아서 추려서 앨범을 냈다고 하더라고요. 헬로 앨범 나올 때 왕의 기환 뭐 이래갖고 엄청 이슈가 많이 됐었고, 앨범이 그냥 다 타 줄 세우기 줄 세우기 했었죠. 방송 활동은 안 하시잖아요. 공연만 하시는데 제가 원래 하려던 바운스는 지상파 프로그램 1위 다 했고, 한국 갤러리 조사한 올 한 해 활동한 가수 중 가장 좋아하는 가수 1위 조용필이니까. 그리고 이렇게 리스펙트를 해주는 우리 대중들이 자랑스럽기도 합니다. 네, 왜냐하면 잊혀질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아이씨 꼰대들 나와갖고 또 이상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뭐 조용필 선생님 말고도 리스펙트를 해주고 서로 리스펙트를 하고 이런 것들이 저희도 문화가 좀 많이 성숙해졌구나 이런 생각도 좀 하는 편이에요. 맞아요. 연륜이 있으신 분들이 다시 나오실 때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나이가 드신 분이 젊은 사람들을 흉내내려고 어색한 모습을 보여주진 않을까? 네. 약간 그런 게 걱정이 되는데 조용필 선생님이 그걸 완전히 깨주셨어요. 바운스 처음 들었을 때 와, 너무 좋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헬로우라는 노래가 또 피처링이 버벌진트, 뭐 이거는 되게 이슈가 될 수밖에 없었고 네, 노래를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약간의 마룬5의 느낌이 살짝 나면서 트렌디한 락을 하시는구나 되게 놀랐습니다. 위대한 탄생을 잠깐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위대한 탄생 같은 경우는 유명하죠. 그렇죠. 네, 유명한 밴드이고 멤버 한 분 한 분이 세션으로도 엄청 유명하신 그렇죠. 분들이에요. 그래서, 슈퍼밴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어렸을 때 이제 뭐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아버지가 이제 항상 진짜 대단한 그룹이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던 게 기억이 나고, 지금 제가 이제 뒤돌아보면은 정말 그때 한 시대를 풍미했던 밴드였기 때문에 리스펙트가 없을 수가 없죠. 그렇죠. 노래 들어볼까요? 네. 자, 뮤직 스타트. Hello. 기분이 좋아지는 노래였습니다. 아 진짜 마룬 5 느낌이 좀 많이 나네요. 네네. 네. 약간 그 Move Love. 네. 네. 약간 그런 느낌이긴 하죠. 네. 살짝 아쉬운 거는 버벌진트의 랩이 좀 많이 아쉬워요. 저도요. 네. 뮤직비디오 딱 시작하고 첫 소절 딱 나오자마자 저희가 뮤지 씨 생각이 나서. 아 목소리 딱 들으면은 뮤지 씨의 그 익살스러운 얼굴이 생각이 나서 심장이 바운스 바운스 하는 거 보면 진짜 너무. 아 죄송합니다. 아 뮤지 씨 고마워야 될 것 같아. 조용필 선생님이 생각한다는 게 아니라 자꾸 뮤지 씨가 생각나니까 아 역시 선배님들은 괜히 선배님들이 아니구나. 얼마 전에 그 양희은 선생님 나와갖고 싱어게인에서 나왔던 네, 친구들이랑 같이 이제 방송하는 거 있잖아요. 녹음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거 말씀해 주시는데 필 좋으면 그냥 원테이크로 가시는 것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은 느낌 살리기에는 조금 더 좋기는 한데 요새는 그런 느낌보다는 이제 필요한 부분만 딱딱딱 잘라서 하는 부분들이 있기는 하죠. 그렇죠. 둘 중에 뭐가 낫고 나쁘다는 아니지만 근데 그런 연륜들이나 이런 것들이 보여지는 거죠. 한 방에 그냥 느낌 잡으시고 그 느낌을 흐트러짐 없이 한 3분에서 4분 정도 쭉 가신다는 게 그게 그렇게 쉽지는 않죠. 맞아요. 네. 계속 활동을 해주셨으면 네, 좋겠어요. 네. 얼마 전에 또 그 나훈아 선생님이 공연을 방송에서 맞아요. 하고 엄청 또 큰 반응이 있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계속 좀 네, 활동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좀 굵직굵직하신 선배님들 같은 경우는 계속 나와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분들이 계속 나와줘야 저희 이 K-POP 그러니까 한국
한국 대중음악도 그 음악의 스펙트럼이 계속 넓어지는 거니까 같은 다양한 장르로 해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2013년 K-POP을 돌아봤습니다. 장르가 좀 다양했네요. 네. 그리고 곡을 들어보면 이게 한국 노래인지 미국 노래인지 이렇게 헷갈릴 만큼의 그 음악에 큰 갭이 없었고 고 퀄리티의 좋은 노래 정도로 인식이 되는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뮤직비디오도 엄청 퀄리티가 좋아져서 맞아요. 보는 재미가 아주 좋았습니다. 다음 주도 기대해주세요.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